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가 다가왔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마음만큼은 온 가족이 함께하며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할 텐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가정교회 활성화를 통해 굳건한 신앙 계승을 해나가는 교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양주 열린문교회 이재철 목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추석 기간 동안에도 이 가족들끼리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 아주 특별한 그런 특이한 그런 이 추석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때문에 이 가족의 신앙생활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열린문교회의 가정교회 사역이 또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역입니까? 가정교회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래서 가정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네. 성경대로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건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신약 교회는 그 집집이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모이는 교회 문안하라, 그리고 또 빌레몬과 또 룸바 집에 이 가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린문교회는 20년 전에 가정교회로 전환해서 지금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가정교회 사역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주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오셨나요? 네. 저희가 처음 그 개척한 지 7년째 되어서 가정교회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72개 우리 목자, 평신도 목회자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집중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현대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네. 그 스트레스를 풀 수가 없어요. 계속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교회의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삶과 속마음을 나눔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내적 치유를 맛보고, 그러면서 또 삶의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함께 이렇게 중보기도 함으로 기도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한국에서 저희 교회가 맨 처음에 그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2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착이 됐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축복이 이게 뭐지 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은 또 다른 사명이겠구나. 예. 그래서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돼서 매년마다 목회자는 5박 6일 동안, 또 그리고 평신도들 2박 3일 동안 저희 교회를 직접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금 20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은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지, 정, 의 이 세 가지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집중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지는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정은 매주 목장 모임을 통해서 삶과 속 감정까지 서로 공유하고 나눔으로 그것이 터치가 되고, 의인은 가정교회들이 연합으로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림으로 의지적인 결단함으로 삶을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 점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주일 그 연합 예배가 조금 일반 교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난 게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좀 집중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평신도들이 함께 예배의 순서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요. 매 주일마다 거의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매달 그 예수님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새로 영접하는 그런 영혼 구원의 간증이 있고요. 또 매달 세례식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실제적으로 한 주간 삶에 한 말씀 붙들고 한번 실천해보고 순종해보고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신대가 있다는 겁니다. 가정교회란 교회는 주일 예배 끝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앞에 나와 혼신대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고 혼신해 보겠습니다. 라고 직접 나와서 혼신하면 제가 안수기도 해주고 한 주간 동안 또 혼신 그 용지를 보면서 꼭 중보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를 훨씬 더 깊게 경험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요. 정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완전히 달라졌고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배를 이제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에서 가정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은 코로나 상황으로 물론 비대면으로 직접 사람들을 접촉하고 만나기 쉽지 않는 대단히 어려운 상 가운데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본질을 다시 좀 추구하면서 저희들은 성경적인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뭐지? 그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를 키워내는 여기에 더 저희들은 집중할 수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기가 어려우니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가정에서라도 직접 그 사랑의 교제와 친밀함을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성경으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어린아이들까지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인도함 받고 그리고 또 동시에 같이 주 3일 이상은 꼭 좀 예수 믿을 대상자하고 또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꼭 주님 앞에 주님 임재 앞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한가 더 친밀할 수 있는 교제권이 더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 VIP를 이제 놓고 더 이렇게 섬기고 1대1은 만날 수 있으니까 같이 또 피로를 채워주는 섬김을 하고 기도하고 하면 또 하나님의 열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매달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처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한 사람이 한 4~5명 매달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이 약 2~3명 정도는 꼭 매달 세례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정 뭐 교회 또 가정 예배의 거의 또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저도 어렸을 때 했습니다만 다음 세대. 맞습니다. 이제 키우기 위해서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다음 세대 활성화를 위해서 이 가정 예배 사역 어떤 또 전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코로나도 코로나이지만 저는 더 큰 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가 단절되고 있다. 신앙 계승이 안 되고 점점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신앙 계승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 이게 정말 그래서 한 30년 후에 어떻게 될까? 이것이 굉장히 저는 큰 위기로 다가왔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 한국 교회 같은 경우도 통계를 보니까 어린이 아동부는 50%가 가정교 저기 그 어린이 아동부가 있다가 없어졌거나 아예 없거나 그 다음에 청소년부는 더 심각한데 72%가 없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따로가요. 이런 큰 위기인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두 가지 부분을 좀 염두에 뒀습니다. 하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똑같이 가정교회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모여서 직접 보고 배우고 올리브 블레싱을 해서 기도 제목을 두고 그 다음에 또 축복기도 해주고 부모님들이 그리고 따로 또 방에 옆방에 가서 어린이 목자들이 세워져서 거기서 또 그들이 또 어른들처럼 가정교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게 됐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전담 목사 제도를 저는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열린목회 천장년 담임 목사인 것처럼 어린이들도 전담하는 목회자를 세워줘서 그 어린아이들을 키워내야 되고 청소년부도 전담해서 거기에 전념을 해서 목양을 할 수 있도록 신앙을 키워주면 좀 된다고 보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세워져가고 있습니다. 양주 열린문교회 귀한 가정 사역들이 더 확산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가정교회 확산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저희
국제가정교회 사역원에서 이렇게 그 부분들도 많이 고려하고 또 앞으로 또 방안도 세워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목회자 세미나를 해서 직접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현장에서 그렇게 좀 섬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평신도들도 이렇게 와서 또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고 있고요. 초교파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에만 약 90여 개 그 목회자 지역 목장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직접 그 어려운 부분들을 들어주고 또 피로를 채워주고 또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네. 해서 지금 점점 확산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앞으로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획과 비전 어떻게 되는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우선 그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인복이 많은 목사다. 그 생각을 갈수록 더 듭니다. 참 저는 좋은 장로님들, 목양하는 장로님들을 만났고 좋은 평신도 목회자들을 만나서 함께 동역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요. 앞으로의 이제 계획은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교회 그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그 리더십.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니까. 네. 그 예수님의 그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이 섬김의 리더십을 일터에서도 그냥 우리 교회, 가정교회에 대해서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제 각자의 회사, 사업장, 일터, 학교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터의 삶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사업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섬겨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세대의 가정교회 리더십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 목자, 청소년 상공부도 제공하고요. 구체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과 성품과 실력을 키워가서 학교에서나 사회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네. 플랜을 지금 계획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참 일터에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고 걱정도 있고요. 또 그리고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코로나는 조심은 하되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심은 하되 쫄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그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성경대로 그 본질로 교회가 돌아가면 전 된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본질로 돌아갈 기회를 준 게 아닌가 그런 네.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좀 질문을 이 어려울 때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왜 꼭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목회자는 주님은 나를 왜 목회자로 이 시대에 불렀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신약교회, 가정교회를 좀 회복할 수 있다면 더 행복한 교회, 행복한 목회자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웃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천국을 기쁨을 경험하는 그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열린문교회 이재철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